야, 조커 인프피가 들고 있다. 크크크. 어디 고를 수 있으면 골라보시지. 크크. 어떤 걸까나? 이건가? 아님 이거? 야, 얘 표정 좀 봐. 크크크크. 다 티나는데. 그래서 이번에 쉴 때 가봤는데 꽤 좋더라. 아, 진짜? 좋았겠다. 언제 한번 나도 데려가라. 크크. 어? 너 여기서 뭐 하냐? 야, 오랜만이다. 아, 얘는 내 친구인데. 서로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하하. 야, 어색하게 그게 뭐야? 크크. 무슨 로봇이냐? 왜 이렇게 굳었어? 아, 맞다. 너 낯가렸지? 에휴, 지원했던 것도 다 떨어지고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. 어, 크크게 힘내라. 잘 될 거야. 야, 대박. 여기 진짜 좋다. 와, 저쪽에 수영장도 있네. 우리 뭐부터 할까? 어? 얘 완전 신났네. 크크. 여기 마당에서 바베큐 해먹을 수도 있어. 진짜? 우리 그럼 밤에 바베큐 해먹자. 야, 이거 생일 선물. 아, 진짜? 나 주는 거야? 고마워. 그냥 지나가다가 대충 산 거야. 그래도 고마워. 잘 쓸게. 어, 그래. 저 죄송한데 잠시만 애들 좀 봐주시겠어요? 금방 올게요. 아, 네. 애들아, 삼촌들하고 놀고 있어. 삼촌, 삼촌은 몇 살이야? 나는 네 살인데 있잖아. 삼촌, 나 목마 태워줘. 어, 그 그래, 애들아, 진정해. 일단 너부터 진정해야 할 것 같은데? 크크. 그래서 이번 주말에 보러 가려고. 아, 너네도 그 영화 보게. 나도 아직 안 봤는데 그거 전 작품이 있잖아. 그래서 동아시아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정치사상과 국제적 힘의 이해와 균형 관계가. 오, 공부 좀 열심히 했나 본데. 난 어려운데 넌 잘 이해되냐? 아니, 하나도 모르겠는데. 엔티바, 안녕. 오랜만이다. 어? 그래, 반갑다. 얘 왜 이러냐? 평소엔 애들한테 능글맞게 이상한 드립 치더니 조용하네. 아, 너 모름? 얘 쟤 좋아하잖아. 크크. 아, 좀 닥치셈 제발. 감동적이야. 시간 내서 보길 잘했어. 야, 이거 봐봐. 줄없는 번지 점프라는데. 장난 아니다. 와, 미쳤네. 난 100만 원 줘도 안 타. 크크크크. 우리 쫄보들 간이 그렇게 작아서야 되겠어? 재밌겠구만 뭘. 너 분명히 얘기했다. 야, 나 사실 고소공포증 있단 말이야. 한번 봐주라. 네가 너무 들이대니까 부담스러워하는 거야. 좀 천천히 가까워지려고 해야지. 그쪽도 호감이 있으니까. 아, 잠깐만. 야, 나 좋아하는 애한테 툭 왔는데 뭐라고 해야 되냐? 야, 저기 강아지 봐봐. 이쪽 쳐다본다. 크크, 귀여워.
야, 너 우리가 먹는 키위가 사실 새인 거 아니야? 뭔 소리야, 그게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진짜야. 그래서 이름이 키위새잖아, 봐봐. 진짜야? 나 키위 좋아하는데 충격이다. 야, 당연히 거짓말이지. 크크크 잘 썩네. 자, 애들아 좀만 힘내자. 얼마 안 남았어. 화이팅! 야, 미안해. 화 풀어. 내가 점심 맛있는 걸로 쏠게. 응? 진짜지?